재정 분담과 분산 개최 논란에 휩싸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경기장 사후 활용과 관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IOC를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획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다음 주 IOC가 12개의 후보 도시 리스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해 분산 개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사후 활용 계획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올림픽 전체 시설에서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은 강릉시, 아이스하키 2 경기장은 관동대학교가 관리하기로 결정됐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한 절반은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IOC에다가 방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마냥 될 수는 없고 하여튼 조만간에 활용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후 활용 계획 없이 경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경기장 건설에 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사후 활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후 관리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적인 재정 대책 없는 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주와 서울 등에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